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희는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나스미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 동시에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12개국을 대상으로 11월에 론칭할 예정인데 미디어 랩사 등 파트너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OTT 광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동 종목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20.3%, 영업이익은 18.1%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390억, 영업이익은 108억 원으로 최근 커머스 신사업, 글로벌 5개 광고 사업과 제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과 주요 매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 업종인 패션, 화장품, 문화예술 등의 광고 집행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 연동형 광고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모바일 플랫폼 매출도 연간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보면은 최근 흐름을 보면 의미 있는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9월 1일 양봉의 종가인 29,100원 그리고 9월 22일 10%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든 후에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 종목의 조정의 또 흐름을 보면 시가는 28,960원 26일 날 월요일 음봉의 저가가 29,100원, 27일 화요일 양봉의 저가가 29,050원으로 확실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는 3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좀 좋지 않으면 흐름 내림으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29,000원 초반을 한번 보시고 손절가는 최근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에 짧게 보면 21선인 28,700원, 중기적으로 보면 224일선인 27,8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4,000원, 중기적으로는 4만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절가를 잘 지키시고 종목의 매수가에 투자가 꺼려지신다면 종목의 손절가를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을 확인하시고 손절가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